하나님 말씀 시편 57편을 찾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드립시다.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서 사탄의 허감을 깨쳐버리고 현산의 정부를 세워 예수님이 태어나셨나이다. 이제 주님 오실 때 수르바벨을 세워서 이 캄캄한 흑암 세상에 다시 예언하고 예언의 등불 들고 재림의 주를 만나는 동방역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밝혀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가 되세요. 이 사람이 다윗이요. 예수님이요. 스룹바벨 단체요. 첫 열매요. 우리 아까 불렀지요. 동방역사 한 사람이 북쪽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우리 재단을 탄생시켰어요. 72년 1월 1일 무슨 안수나? 순회 안수다. 72년 8월 7일 예표종이 별세했다. 74년 구의사는 순금등대다. 5.15는 은빛 십자가다. 8.15는 다시 연이다. 6천년 기다리던 천열매 현산 정부가 잠을 깨우는 사람만 거기 간다 그 말이에요. 어디 잠들어 죽을 엮어요. 잠을 깨울 거요. 깨워야 된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시 예배에서 새벽을 깨울 사람이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도 해야 돼요. 그런데 수르바벨에게 도장을 맡겨줬어. 학교 2장에 스가랴 4장 7절에 머리띠도 줬어. 태산이 흑암이요. 공산당 정권, 이방 종교, 사탄의 용의 세력들을 머리띠로 박살내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신이 한신 일곱 명의 신이 자 스가랴 4장 6절 모르겠어요. 이 순금등대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2016년 1월 1일 영시에 응? 담비도 나오셨네. 맞아요? 담비 같은데 내가 사람들 다 알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 형님 다윗이가 자그마치 3000년 전에 싸워 이겼어요. 그의 억울한 생활, 도망치는 생활, 집에서 인정 못 받고 아버지 앞에 멸시받고 아버지 양이나 치는 머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왕을 세웠다고요. 그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는 종은 세상 사람에게 멸시천대 짓밟히고 쫓겨나고 울다가요. 예수도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왔는데 죄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더라고.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29장 이사야에 슬프다 아리엘 염불연 저리 오지만은 내가 너를 필경 괴롭혀서 신접한 자같이 만든다는 거죠. 그게 예, 세월 겨운 사람들 갈 길이요. 어제 작년 아직 작년 아니지 이제 조금 있으면 상년인데 그 금년에 어떻게 좀 발표했어요? 내 문제 답을 해요. 발표했어요? 밟았어요? 밟았다? 발표했어? 속상하지? 속상하죠? 그렇게 성경 보고 울어야 돼. 발표일 때에. 그럼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7절에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미움 좀 받았어요? 진리 때문에 미움 받았냐고요? 대답도 안 하는지는 미움 받았어? 그럼 가난의 종이 됐어요?
남의 종도로 됐어요? 무시당했어요? 한란 받았어요? 쫓겨났어요? 절어요? 고난 받았어요? 이게 새벽을 깨운 사람들 갈 길이요. 문제는 인격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면은 신의 인격, 신의 사람 된다니까요. 지금 서울 사람들요, 어디로 간다래요? 동해에 햇빛 보러 가. 햇빛이 복인 줄 알아, 이 등신아. 10일, 8일, 3일, 10일째 하나님이 해요? 방패야! 하나님이 해지, 무슨, 저, 하나님 받은 피조물, 해와 달의 별이 복을 줄 수 있어요? 복이 있어요, 주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근데 보세요. 동해 가려면 몇 시간, 3시간, 4시간까지 되죠. 자동차 타고. 여기는 2시간 멀어잖아. 아무리 멀어서 우리, 재단에 여기 영적 햇빛, 여호와 중앙재단, 여호와 세일교단, 이 예언의 등불을 비춰서 변화되고, 새시대 가서 천년 살다 웅수에 가졌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본문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57편을 보세요. 1절을 보세요. 그 1절 앞에 그 작은 글자 있죠. 이 시는, 이 기도는 다윗이가 할 때 어떤 때 했냐. 그 원인을 말한 것이 뭐요? 자, 다윗의 믹담 시지요. 영장으로 알라셋에 맞춘 노래인데, 따라합시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굴이 사무엘상 22장인데 아들남 굴이요. 아버지 집에서 여덟 번째 아들 태어난 다윗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고난이 오는 거예요. 막 힙하게 오고 막 죽인대. 막 사울왕의 장인이 막 아들 사위를 죽이려고 3천명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여러분도 도망쳐야 돼요. 도망쳐야 이 지구 종말에 새벽을 깨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자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다. 그럼 그 새벽별이 여러분 동생이 되어 있대. 주님이 포도나무 접어져 줬거든. 그 건세가 내리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잠을 깨워야 돼. 예수는 만왕의 왕 보좌에 계시고 우리가 나가서 13세에 나가서 이 용을 잡고 잠을 깨우면요 온 세상이 밝아진다고요. 그러면 일절을 봅시다. 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이가 우리 형님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 바로 직통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가거든 여러분 집사님 다 각자 여러분이 알았어요? 그래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이 뭐요?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불쌍한 게면 구원 못 받아요. 인간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이 구원 못 줘요. 예수의 피를 발라서 예수의 뼈를 먹어서 영육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이 사탄의 재앙이요. 장인은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장인 귀신이 안 들렸어요? 장인 있긴 있어? 장인 없어? 그 큰아버지는? 삼촌은? 다 귀신 들렸어요. 그 귀신의 사명이요. 교회도 귀신 들렸어요. 지금요. WCG, KNCG가요. 그게 흑암이요. 그 새벽을 깨워야 된다니까요. 자, 새벽이 오면 해가 뜨면 새아침이지요. 그렇게 골드스타야 금성이야 금성. 새벽별이. 응? 어둠을 밝힌다 이거 어둠을. 첫 번째로. 그렇게 여러분 이제 새벽이 되면요. 새벽별 보지요. 하늘에. 그 새벽별이요. 그거 보면요. 아 이제 해가 곧 뜨겠다. 예? 그 첫 새벽. 달고 새끼도 운다고 떠요. 빨리 일어나서 일하라고. 예, 이 세상의 시간도 닭이 꼬꼬대꼬 하면요, 첫 번, 두 번, 세 번 하면요, 그만 해가 뜨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울어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 된다고. 뭘로? 다시 예언으로 새일 구하라. 새일을 구하라. 내가 새 시를 준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 다윗.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 오늘 이 시대 다윗이 누구냐, 이게 이 시대. 증인 건세. 학계 서가라의 초막절 사명자들. 여러분은 초막절 사명자들. 근데 1번이요, 1번. 먼저 봤어요.
준비됐는데 2절에요. 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야. 지존자의 지존자. 하나님이 지존자지. 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없어요. 나밖에 신이 없다 했어요. 근데 사탄들은 나도 신이라고 나온다. 다원론으로. 틀렸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유일신, 유일신. 그래서 부르짖어요. 왜 부르짖어요? 예? 아니, 꽃방생인데 부르짖어요? 쫓겨났어요. 지금 다윗이 쫓겨났어요. 잠깐 죽어요. 하나님 안 지켜주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모든 걸, 자, 곧 하나님이 누구시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참 답이 나왔어요. 그럼 이 시편 내용이 다윗이가 억울함 당할 때 입에서 기도가 나오면서 썼어요. 그게 70%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3년을 배우던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안 믿고 도망가서 다락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문을 닫았는데 들어갔어요. 초자연적이요. 하신 말씀이 왜 성경을 더디 깨닫느냐? 제자들 야단쳐요. 내가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글대로 간다고 했지 않느냐? 성신받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단체가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오늘 성신받아야 성령이 생각나. 우리가 40년 동안 학교에서 제자 왔는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막 물어 죽이고 깨물어도 도망쳐야 되지. 싸우면 안 돼요. 왜? 싸울 수가 없어요. 도망가는 팔자가 하늘로 가는 팔자요. 예? 마귀는요,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라고요. 축구공 차듯이 발로 차면요, 그 박지성 돼가지고 막 이름 납니다. 박지성이. 예? 발로 탁 차면 공이 날아가. 근데 공이 구멍에 들어가야 되지. 아무래도 하면 안 되거든. 골대 안에 싹 들어가야 꼬린, 꼬린. 여러분은 하늘로 가야 되죠. 땅에 갈 데 없이 공두머지 가면 안 된다고요. 그 누가 우리를 하늘로 올려주느냐? 용이. 그래서 예수님이 용을 만든 거예요. 뱀을 만든 거예요. 뱀아, 내 백성들 빨리 발로 차서 내 집 오라 해라. 그래서 순교자가 첫째 부활이요.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알아듣질 못하는 것 같아.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 마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되지. 하늘로 가려면은. 아벨이 목 잘렸지요? 누가 목 잘렸어요? 뱀이가. 가인의 속에 들어가서. 가인아, 너 하나님 너하고 같이 안 하는 거야. 네 동생. 그게 신기긴 하지? 너는 곡식으로 제사 들어도 하나님 안 받잖아. 그런데 이 동생은 양자 봐서 하니까 하나님 봐서 좋다 하잖아. 그게 죽여버려. 죽여버려. 그래서 돌멩이 들어가서 아벨아 우리 둘이 산보 가자 산보. 뒤에 몽둥이 들어서 돌멩이. 그 아벨은 못 봤어요. 그런데 형님이 죽으니 말까 하면 갑자기 다 뒤통쳐가지고 그만 내지당을래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육은 죽었는데 형이 갈 때겠나. 아버지 집에 갔지. 일본 왕권이요. 부활, 순교 부활이 아벨. 아벨 아세요? 아, 아담의 아들이요. 둘째 아들. 가인, 아벨, 셋. 여러분도 하늘로 가야지요? 맞아 죽어. 금년에 맞아 죽읍시다. 2016년도 맞아 죽어 하늘로 간다니까. 피파기 복이 있어요. 때리면은 사울이고 맞으면 다윗이야. 오늘 싸움이 처갓집 싸움이 처갓집. 다윗의 처갓집이 사울집인데 그 딸이 다윗의 마누라 미갈이요. 참 사울은 다 귀신 들리면 이제 사람이 참 악질적이야. 사울의 딸이 둘인데 큰 딸이 메랍이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딸을 이용해서 지금 계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딸 줄라 해놓고 약 결혼식 이렇게 결혼 날짜가 오는데 마음이 변해서 그만 큰 딸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렸어. 그럼 다윗은 뭐야? 왜 저 영감이 나고 사귀시는 거 나한테 더러운 딸 하나 주다가 안 주고 갖다 빼돌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또 야야 저 이번엔 둘째 딸 미갈을 줄 테니까 저 블레셋 가서 사람을 100명을 잡아서 양피를 100개 가져래. 양피가 뭔지 알아요? 사람 100명 죽이란 거예요. 그거는 네가 죽으라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블레셋 가서 블레셋 사람을 100명을 죽이려면은 너도 죽을게라. 사울이 악질적이에요. 그래 양피를 갈아서 100개를 할 수 없이 이제 약속대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사울 집에 장가를 갔어요. 처갓집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장인이 자기 딸 보고 야 나 말이야 나이 때문에 밥맛이 떨지고 잠이 안 온단 말이야. 지금 죽이 된다니까. 그게 네가 내 말 잘 듣고 내가 군대를 보내댈게. 너 집에 자다가 다윗을 침상대로 내놓으라고. 들고 와서 죽일 테니까. 그 미갈이 시집 와서 마음이 변해서 왜? 그 출가 외인이요. 그 다윗을 사랑해 연애한단 말이요. 야 다윗이 참 재밌네 이 사람. 응? 아버지보다 낫다 이야. 그 정이 들었어. 그게 아버지 말 안 듣고 여보 저 오늘 밤에 우리 아버지가 당신 잡으러는데 당신 도망쳐. 그래 도망치고 침대다 마네킹을 앉혀놓고 어, 염소 털어가다 덮으려 꼭 사랑할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군대를 보냈는데 미갈이가 여기 우리 남편이 있어요. 들어가라. 그 미국 가서 가보니까 가짜야. 응?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서 미갈을 찾아가서 야 이리 와. 너 그 집에 시집 가려면 딴 데 시집. 그래서 딴 데 시집 보냈어요. 그 이름이 발디야 발디. 그 미갈은요 시집을 두 번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가 왕권을 딱 잡고 나니까 옛날 생각이 나. 첫사랑이. 그래서 미갈 불러와. 그렇게 미갈이 사둔 남편이 아이고 나 정 들었는데 헤어지면 안 되는데 야 왕이 하는데 무슨 잔소리야. 강권으로 데려왔어요. 그거 보면요 참 다윗은 인정이 많어. 여기 남자들 응? 마누라 뺏겠다가 딴 데 사는 데려오면 살 것 같아? 못 살지? 기분 나빠. 못 살아? 근데 다윗은 살았어. 그 본받아야 돼. 예수 마음이요. 인자가 커. 사랑이 많어. 근데 일이 뭐냐면요. 다윗이 지금 국가에서 못 살아요. 국내에서. 왜요? 그 좁은 땅에 다 잡혀. 그렇게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거예요. 좀 찾아봅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오늘 본문 말씀이 사건을 봐야 돼요. 사무엘상 21장요.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여러 사람 다니면 잡히기 쉬워요.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밑에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한 일에 아무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므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 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혼자 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와 다섯 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떡을 요구했어요. 도망쳤으니까 배고 고파. 근데 400명이 지금 숨어 있어. 얼마나 떡을 가져가야 그걸 먹이겠습니까? 다윗이 걱정이요. 다윗 왕국이 출발점이 망명이 망명. 도망치는 신세.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떡이 없는데 그 많은 떡을 어떻게 내가 있느냐 없다. 근데 하나 있긴 있어. 제사장 먹는 진설병 있지. 우리 예배 드리면 떡상에 예배 드리면 보통 사람 못 먹어요. 제사장만 먹어요. 그 떡이 있다는 거야. 주세요 그것도. 당신 제사장 아니잖아. 나 왕이요 그래도. 그 먹어서 안 죽었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요. 왜? 기름 부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딱 같았어. 딱 맞아서였어. 사무엘상 13장. 그렇죠? 그럼 다윗의 기름 부을 때 사울에게는 귀신 들어갔어요. 악령이 들어갔어요. 악령 들어가면 이제 잠도 못 자요. 막 머리가 아프고 번민하고 꿈 개꿈 꾸고 꿈도 더러운 꿈꿔. 귀신 꿈꿔. 성신 떠나면은 혹시 성신 안 떠나서요? 여러분 사울과 같이 막 야
이렇게 아마 손 안 질러서 자다가 그런 거 없었어? 그럼 아직 안 갖고 면 조금 갑니다잉. 저기서 뭐 귀신가 뭐 그래 돼. 이 본문 내 우리 거울이요. 우리 갈 길을 보여준 것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죽이겠다 칼 뽑고 한쪽은 도망가는 신세 제사장과 중간에 서가지고 다윗을 도와주었더니 목 잘렸어. 85명이나 보세요. 7절이요. 7절 건너갑니다. 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이름은 도액이라.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 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다윗이가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호신용 칼이 없어. 그래서 칼 하나 주세요. 제사장에게 하니까 당신이 죽이고 빼앗아온 골리앗 칼이 있다기야. 에버도 있다. 가지고 와라. 그걸 누가 봤느냐? 도액이 옆에서 봤어요. 이 간첩이요. 도액은 다윗을 죽이는 간첩 사울의 편이요. 목자장이요. 그래서 다윗이가 이제 긍지에 몰렸어요. 비밀을 했더니만 어떤 이 보고는 고자질한 거예요. 사울에게. 그리고 사울이 보내는 거 사람 보내 죽이려고. 보세요. 9절에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보트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가 블레셋 땅이요. 저 남의 나라 도망쳐 가는 거요. 망명으로. 그런데 다윗을 알아봐요 사람들이요. 소문 났거든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야. 골리앗 죽였어. 블레셋 최명장 골리앗 물맷돌로 다 던져서 죽였어. 물맷돌 다섯 개 가져와. 여호와의 돌이다. 스룹바벨의 돌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하면 되는 게요. 그런데 블레셋 대장은 키가 크고 힘이 세니까 다윗이 보고 야 내가 네 복이 개로 보이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투구도 안 쓰고 홀딱 벗고 그냥 목동으로서 제구만 들고 가니 블레셋 대장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차거든.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가? 저것이 겁도 없이 나한테 덤벼든다. 자, 이스라엘 왕은 사울왕인데 겁이 나 못 가. 겁이 나서. 그런데 베들레헴 촌 예수 모델 다윗은 가서 돌멩이로 던져서 대가리 깼다고요. 거기 스가랴 4장 7절 스룹바벨 머리돌에 원조의 원조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요. 그럼 창세기 3장에 여자 후손과 뱀 새끼하고 싸우는데 여자 후손이 다윗에 가서 뱀을 머리 깬 거예요. 골리앗이 뱀의 새끼요. 오늘 공상당 푸틴이가 뱀의 새끼요. 우리는 75년도 이겼어요. 진리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요. 아무리 포장하고 감춰도 벌써 그 모습 보면 다윗의 냄새가 나요. 예수님도 냄새 나죠? 예수님 걸어가는 신약 성경에 어딜 봐도 예수가 만날 수 있죠?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에요. 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루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야 저 사람 나 죽이겠네. 내 본색이 드러났네. 하나님 기름부음이 나타났으니까 저 마귀 새끼 아기스가 나 죽일 거네. 그렇게 쇼를 합니다. 아마 하나님 종들은 영화 배우면 잘할 것 같아. 안 미쳤는데 미친 사람이 힘들잖아요. 미친 짓 해야 돼. 그래야 이 구멍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위기를. 응? 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짓 하고
여러분 한번 미쳐보세요. 진짜 미친 같은가 해봐라. 잘 안 돼, 그게. 웃음나서 안 되지요. 어? 춤을 흘려야 되고, 어? 옷을 더러운 걸 입고, 미친 것은요. 완전히 냄새나, 아르거든요. 그거 연습 안 하면 되겠어요. 그 참, 명탈렌트들이 아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종들은요. 그래서 대문에서 가지고 거저거립니다. 미친놈이 돼가지고 금방 멀쩡한 사람이 미쳐서 그 침을 수염에 흘림에 하던 유대 나라 남자가 수염을 깎지 않아요. 길러요. 지금도 유대인들 수염 길죠. 까만 수염. 거기 침을 바르는 그 미친놈이야. 그렇죠? 어. 그게 일부러 미친 짓 하는 거면 살아보려고. 불쌍하지요. 하나님이 기름은 종이 땅에서 이렇게 멸시천대 받고 쫓겨나다니면서 억울하냐? 슬프다 아리엘 만난 한란 호련이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미친놈이야 꿈거려. 자기 신하를 책망해요. 보십시오. 13절에 자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다. 옛날에 뭐 골리앗 잡았든지 안 잡았든지 이 사람 미쳤어 지금. 현재는 미쳤어. 그래서 위기를 피하는 거예요. 불쌍하죠? 포장해서 포장. 그리고 여러분 또 포장됐다. 그렇죠? 용 잡고 공상당 잡고 하나님 마음을 심각할 백마 용사들은 지금 이렇게 미친 걸로 포장해가지고 속은 멀쩡한데 껍데기는 미친 게 돼. 못 봐. 봐도 몰라. 예?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분명히 다윗이죠? 다윗이가 이스라엘 왕이요. 에스겔 34장 37장에 영원 무궁토록 왕이라 했어요. 근데 구약 다윗은 껍데기고 그 속에 예수가 계신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올 때 13,4천명은 새벽을 깨우는 새벽 이상 청년이요. 인맞은 종들, 세임받은 종들, 변화성도들. 그래서 15절에 내가 미치강이가, 내게 미치강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이 다윗을 데려왔느냐?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를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안 받아줬어요. 그 가는 곳마다 천대꾸러기야. 시금밥 같이 다윗은 예? 장인도 쫓아내지. 응?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 죽이려고 칼 들고 나오지.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 없이 굴 속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 굴이 아둘람 굴이에요. 2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유다 집입니다. 유다 집 그리로 내려가서 불쌍하잖아. 기름 부은 왕이 외국에 도망갔는데 굴 속에 숨었다 할게요. 그 위로도 하고 만나봐야 되겠고. 그래서 내려가서 그 얘기 이르렀고 그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 보통 사람 못 가요. 자격이 있어요. 그 우리 재단에도 이런 사람 오죠. 딴 사람 못 와요. 와도 안 돼요. 오면 걸려 넘어져요. 어떤 사람? 첫째 한란 당한 한란을 준 게 아니고 한란을 당해야 돼. 형제들에게 마귀한테 한란당한 모든 자. 두 번째 빚쟁이들. 빚 많이 졌어요? 왜 빚집니까? 살다 보니 빚졌어. 그게 세상에서 버림받아. 빚쟁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이 예수께 가야 돼. 예수께 가서 위로를 받아야 돼. 그 다윗이가 예수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한란당한 사람. 두 번째는 빚진 자.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가. 원통해요? 일이 잘 안 돼요? 성경도 안 돼요? 내 뜻대로 돼요? 대답도 안 하시는지는 물으면 답을 해요. 성경도 안 돼가지고 원통해서요. 내 마음도 안 돼 원통해서요. 도대체 어느 편이야? 내 마음은 선악가 편이야?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섬길 사람들이야. 그러게 환경이 나빠. 빚졌지. 한란당했지.
원통한 마음이지. 그래서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더라. 이런 사람의 장관이 다윗이라 말이요. 이런 사람의 장관이 예수란 말이요. 이런 사람의 장관이 스룹바벨이가 마지막이란 말이요. 예? 사명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뭘 맡겼는가? 머리돌 맡겼다. 다림줄 맡겼다. 도장도 맡겼다. 이 보통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지구 종말에 21세기에 73억이 사는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 세운 재단이 애굽 땅 중앙재단이 하나 있어요. 찾았어요? 확실히? 목이 떨져도 아멘이야? 칼 가져봐, 칼 가져봐. 목을 한번 띄워봐. 목을 띄워보면 목이 떨져도 아멘이면 진짜고, 칼도 뭐 도망가면 가짜야. 예? 진짜로 신앙 양심입니까? 학계를 믿습니까? 스카라 믿어요? 다니엘씨 믿어요? 오늘 앉았는데 좀 큰일 났네, 진짜.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20분 남았네. 금년에 20분 있으면 16년인데 이 거짓말자. 2015년도 주님 재림하고 전진하셨거든. 앉았는데 오줌 싸지. 거짓말 했으니까. 왜 그럽니까? 5개월도 없이 어떻게 주님 공중임하면, 어? 11 하란도 없이, 구의사도 없이, 재산은 없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맹탕 헛꿈 꾸고 앉는 거예요. 역사요. 역사는 약속이에요. 이 성경은 테스트멘트야. 올드 테스트멘트, 구약. 신약은 뉴 테스트멘트야. 예수는 새 언약이요. 모세는 옛 언약이요. 그 옛날 언약을 예수가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마친 거예요. 저주를 받고 죽었다 부활한 거지. 새 언약이 출생해서 2000년 동안 예수꾼이 말 생겼다고요. 근데 재림 때 거기서 알곡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군대 검열이거든요. 3분지는 버려, 3분지는. 3분의 1을 불관서도 있어. 은같이, 금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와야 왕이 되지요. 고난을 주면요. 이거는 사울의 편이, 도액이에요, 도액. 자, 그럼 이들이 400명 모여서 400명. 그거 보세요. 그렇죠? 다윗이 장관이 됐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구절 보세요. 자, 참 어려운 일이 와죠. 응?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었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 칼도 주는 걸 내가 봤습니다. 고자질했어요. 나쁜 놈이죠? 이놈이 귀신이야. 마귀야. 다윗을 도와주면 되는데 다윗을 해치는 거야. 그럼 예수님 제자도 가련자 있죠? 가련자. 예수 도와줬어요? 팔아먹었어요? 참 너무 인정도 없다. 사제지간에. 예? 제자가 선생을 팔아먹은 세상 그런 제자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가르쳐다가 뭐 원한이 있어서 예수를 팔았는 겁니까? 성경이요, 성경. 그게 사명은요, 하나님이 부여하는 거예요. 에사야, 너는 피를 먹어라. 야곱아, 너는 왕권 받아라. 이스마엘아, 넌 아이에서는 대적해라. 이사가, 넌 축복이다. 이렇게 아브라함 집에 두 가지로. 큰아들은 버리고 둘째를 택해. 알았어요? 에사야, 너는 들 사람이야. 넌 축복거리 없어. 야곱이 축복거리야. 예?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오늘도 바벨이 있고 수르바벨이 있어요. 수르바벨은 지금 이 길을 가요. 다윗같이. 평생 가야 돼. 3일만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어요? 눈물 많이 났어요? 눈물병 그때 가져오게 안 가져오네. 눈물도 안 나는가 봐. 예? 집에 잘 때 눈물이 나요? 안 나면 가짜야. 눈에 불 켜가지고 죽이란다. 칼 들고. 그건 도액이야. 사울왕이요. 그래서 사울이가 이 말 듣고 뭐라고? 아히멜렉이가 다윗을 도와줘서 칼도 주고 음식 줬다고? 가 죽여버려. 몇 명을? 85명. 보세요. 너무 다 읽으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17절 봐요. 자, 왕이 좌우의 시위대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겁도 없이. 예? 여호와의 제사장 죽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죽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죽여라. 예? 세상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아무리 귀신이 들어가도
하나님의 제사라는 걸 죽을 수 있느냐? 마태복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왔는데 유태인들, 대제사장 장로들, 로마 정권, 바리새 교권, 또 가룟 유다의 경제권이 예수를 죽였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승리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시큰 쓰이고 망하는 거예요. 불쌍한 게 마귀요. 그 용을 잡으면 세세 불못 보내. 6000년 동안 쓰다가 우리는 천열매 되고 6000년간 기다리던 천열매로다. 그 일대기 했죠? 그 일대기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누가 만들어 잘 만들었어. 제대로. 감동이 돼요. 여러분도 그래? 그 많이 부르세요. 그래야 무장도 돼. 1958년 3월 19일 동방 땅에 세일 역사 나타났구나. 맞아요? 맞아. 그 우리는 발자취를 그대로 곡 좀 맞춰서 가사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아히멜렉은 떡 주고 목이 잘라지는 거야. 그게 뭐요? 왕권이요. 순교야. 여러분도 떡을 주면은 왕 됩니다. 줄까요? 누굴 줘? 다윗을 줘야 되지. 아무나 주면 되나? 줄 사람 따로 있잖아. 지금은 누구한테 주면 돼? 수리밥을 주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예? 그 안 주고 불타버리고 푸틴 줄까요? 수리밥을 줄까요? 어째, 올 마지막 날이고 이제 10분 남았는데, 예? 새해 가기 전에. 자, 내게 있는 떡을 예수께 줄까? 다윗이 줄까? 수리밥을 줄까? 아니면 푸틴이 줄까? 김정은이 줄까? 누구 줘? 확정했어요? 네. 오늘 저녁에, 오늘 새벽에, 오늘 이 영시 예배가 확정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새벽에 깨운다, 내 확정됐다! 아직 확정 안 됐으면요. 지금 하세요. 확정하세요. 이 언약의 말씀을 본문대로 믿는다 될 줄. 이루어진 것도, 이루어질 것도, 지금도 성경이 성취되고 있다. 그 말아요. 그래서 죽이래. 그래서 18절 보세요.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도에 에돔 사람 도에게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이분 자 85인을 죽였고 85인이 얼마요? 85인 많잖아요. 참 사울이 지독하다. 귀신이 참 악마가 악마다. 악마 악마야. 아니 다윗이 배고파지고 가는데 떡 좀 주고 옷 주고 칼 줬다 그래 이 죄 없는 제사장을 80명 죽여? 예? 일본 놈들이 한국 교회를 잡아가고 목사를 오게 가뒀고 얼마나 죽은 줄 알아요? 6.25 공산당이 400만 죽여서 김일성이가 스탈린 내린이가 5천만 명을 죽였어. 러시아 땅에서 볼셰비키 혁명에 그래 최적 러시아 짜르 황제가 노동자에게 맞아 죽은 거예요. 부자가 자기 집 머슴에게 사형당한 거예요. 그게 볼셰비키 혁명이요. 칼 막스주의요. 이게 붉은 말 공산당이요. 중국 모택동이 54년, 74년, 20년 동안 8천만 명 죽었어. 여기 중국 교포도 계시지만 죽었다 해요? 54년도 모택동이 죽었대? 누굴 죽여? 기독교인들은 자유중국을 쫓아내지 대만으로 쫓겨났지요. 언제 쫓겨났어요? 49년도 12월 달에. 그래 이 목사님 49년도 4월 달에 월남했잖아. 미리 이 성경이 짜여진 각본이요. 이 지구 돌아가잖아요. 성경이 시나리오 각본 성경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성경으로 가야 되겠죠? 그 오늘 잘 나오시는데 확정하고 가시 그냥 못 갑니다. 말씀된 날을 확정하고 가시라고. 그러면 세세 왕권이 돼. 새벽에 이슬 같은 성령이 되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계속 잠자다 죽을까요? 깨우고 올라갈까요?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19절에요. 자 80원이 죽였어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이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뭐 무자비하다 무자비. 애새끼 다 죽였다 이게.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다 보고했어요. 왕이요, 저 당신 장인 사울이가 우리 집 다 죽였어요. 85명이나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럼 다윗이 복 받았네, 순교했구만, 순교. 왕건이 85명 나왔네. 그래요, 좀 대박이 터졌다 그것이. 못 알아듣는 가파. 하여튼 다윗도 도와주면요 왕건이 줄줄줄 나와. 이번에는 무슨 바벨을 도와주면 나온대. 스루 바벨을 도와주면 왕건이 나도 모르게 줄줄줄 나온대. 여기 가족권 믿죠? 관계가 수르바벨 관계된 가족권이요. 여기 떨어지면 안 돼요. 수르바벨은 예수와 맺어졌고, 다윗은 예수 맺었고, 예수는 하나님과 맺었고, 이 관계 문제요. 이 교회는 관계 문제요. 그 영하고 관계 맺으면요, 세세 불못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WCC, KNCC는요, 에큐발 운동은요, 사탄 단체요. 그래서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다. 내가 눈치챘다. 전 이미 우리 너 집하고 우리 관계를 알고는 사울에게 고자질할 줄 알았다는 거죠. 네 아비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용고다. 나 때문에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보상할 기다. 자, 순교했죠. 영문도 모르고 목이 딸려서. 왜? 제사장 집이라 해서. 그 하나님 그냥 둬야 돼요? 보상해야 돼요? 나이 때문에 사탕했으니까. 그 예수를 도와주면요, 예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럼 왕권 받는 거예요. 자, 그만 치보시고, 다윗이가 400명 데려가다가 소문나니까 600명 늘어나서 600명으로, 600명이 23장, 여기 13절이거든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났는데, 600명 군대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진을 쳤는데 저 산 넘어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자야. 양떼, 소떼도 많고 우유도 많고 양식이 많아. 그래 다윗이가 신하 보내서, 야, 너 저 나발에 가서 저 먹을 것 좀 얻어와. 그 갔어요. 나발이가, 내가 다윗을 모르니까 누구야? 내가 왜 아까운 떡을 이렇게 줘? 못 준다는 거야. 그래 빈손으로 왔어. 그 다윗이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저거 때려칠까요? 그냥 둘까요? 내가 치게 가만히 있어. 그 나발이 열병나서 그 나발 죽었어. 그리고 많은 재산이 누구 거야? 이제 다윗이 것이지. 다윗을 건드리면 박살나요. 그 나발의 부인이 있어요. 예쁜 부인이 이름이 아비가일이요. 근데 신하가 왔어요. 사모님, 사장님 죽었어요. 왜? 열병났어요. 아니 병도 안 들었는데 몰라요. 하룻밤에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다윗을 건드렸다 이게요. 다윗이 욕을 안 들어줬다. 그래서 다윗이가 그 집을 알고, 야, 너 가서 저기 아비가일 보고 얘기해봐. 나한테 시집 올라간가 물어보라 해. 근데 오겠다는 거야. 그 마누라 또 생겼지. 다윗은 오다가다 죽은 게 9명이야. 예? 재밌죠? 이게 사탄 세상에 살 때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죠. 남자가 장가를 많이 가면 얼마나 고통이 많아 이 말이요. 많이 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정말 팔자가 더러워 가는 거예요. 많이 가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다윗은 예수님이요. 신약의 다윗은 나사렛 예수요. 계시록 다윗은 스룹바벨이요. 왜?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다른 천사. 계시록 인맞은 사람이 14만 4천 천열매, 6천년 기다던 천열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본문에 봅시다. 하나님 누구 하나님입니까? 시편 58편 57편 3절에요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보세요, 다윗을 아무리 삼키려 해도 못 삼켜. 왜?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가 예수란 말이요. 예수가 진리거든. 진리를 알지니.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다윗이
에워싸였어. 저희 이는 사우랑의 이가 뭐죠? 이빨.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울은 겉으로는 멋쩡한데 속에는 기시 들어가가지고 자기 사위를 죽이버리려고 막 밤낮을 설치는 거예요. 3,000명을 보내, 3,000명을. 그래도 못 잡았어. 왜? 하나님 편이요. 다윗은 적어도, 응? 기름 부어서요. 그럼 수르바벨 하나님 인조, 인을 맡겠다는 게 학계 2장 23절에. 응? 그 용은요. 우리한테 죽어야 되지. 우리가 용에게 죽을 수 없어요. 응? 우리 올라갔다 용 잡으러 옵니다. 아마겟돈 때. 그러면 사울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데? 그 밑에 봅시다. 58장 2절에요.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하나님께 멀어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길을 막은 기먹을이 독사 같으니. 독사도 여기 기먹은 게 있어요. 뱀도 귀가 있어요. 기먹은 독사야. 누가? 사오랑이. 안 들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뱀이 길을 막으려 해요. 뱀은 손이 없잖아요. 한쪽 귀는 땅에 돼 있게. 옆쪽 귀는 꼬리로 막아. 막아서. 술사가 피리 불어. 꼬불하는 춤추잖아. 피리 불고 소리하면 못 봐서요? 오파라 못 봤어요? 이런 거. 응? 독을 막 뽑아. 근데 귀머리 독사는 안 들으려고. 그거 들으면 잡히거든. 수사한테. 그 귀를 막아, 이렇게. 사울은 귀를 막아서 안 들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율법이 안 들어. 그래서 자살했어요. 따라합시다. 귀를 막은 독사는 자살감이야. 오늘 귀 열고 가요. 새해부터는 다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내가 죽어. 귀먹은 독사 되지 말라고요. 그렇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5절에 곧 술사가 아무리 공고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사울을 죽여달라는 기도요.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의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 알아요? 달팽이 왜 죽어요? 귀 가다가 진액이 다 빠져. 자꾸 가면은 몸에 진액 빠지면 죽잖아요. 사우랑은 자꾸 가면 자살해, 죽어. 이거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자꾸 가면은 셈이 와서 올라가야 되지. 신앙이 깔아지고 낙심이 되고 원망이 불편하면요. 사울 편이고. 바울과 옥에 갇혀서도 항상 기뻐해야 되지. 시지막히 범사에 감사, 그거는 하늘에서 진액이 내린다고요. 그러면 57편 5절에요. 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우리는 보좌가 하늘에 있어요. 셋째 하늘이.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공중에 붉은 용의 영광을 도치시는데 나는 사울과 싸우겠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심이. 6절,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다윗의 길을 장애해. 장애물 경주야. 길을 막 파놓고 못 가게 대적해.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시편 40편은 내 영혼아 왜 낙망하는고, 그 말이요. 그 다윗은 눈물이 많아서 병에 담아서 눈물을요. 여러분 눈물 안 나면요, 사울의 동생이야. 오늘 잘못 왔다. 눈물이 나면은 다윗이고 안 나면 사울이요. 눈물 나요? 눈물 날 게 뭐 있어? 일이 만상도 잘 됐는데 그럼 불탈 때 같이 불타는 게 불싸게야. 일이 안 돼야, 가난한 사람 빚쟁이 돼야 다윗이 좋아야. 알았어요?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웅덩이 몇 개 파놨어요? 힘들어지, 웅덩이 파느라고. 지가 빠져 죽을 긴데. 불쌍한 사람. 예? 웅덩이 파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다윗에게 아히멜렉까지 떡을 주세요. 그러면 순교 왕권이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중에 빠져 또다 셀라.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7절인데
따라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따블이야. 확신하죠? 여러분도 확정했어요?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잘, 오늘 저녁인가 아침인가 지금? 오, 지금 아침이다. 0시. 0시에 2분이, 0시 2분이. 대전발 0시 50분. 오늘 2016년도 0시 2분이야 지금. 그래, 참 첫 시간에 이 귀한 말씀 듣습니다. 확정하십시오. 이 말씀에 꼭 목숨 바치세요. 그럼 주님이 데려가. 그래서 북진하면 3일만 죽었다가 생기받고 육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계시록 11장 12절이요. 이 갈 길이 성경밖에 길이 없어요. 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이 뭐예요? 우리 영광 돌리러 태어났어요. 영광 안 돌리면요 사울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 다윗이라고요. 다윗이 돼야 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담이가 밤을 만나서 뱀이 밤을. 그런데 다윗이 구약에 깨웠어. 골리앗 잡았어. 사울을 이겼어요. 예수가 와서 십자가로 이겼어요. 이번 재림 때 우리가 예언에 등불 들고 지혜 있는 다섯 촌이 돼가지고 주님 공중에 만난다고요. 거기 새벽을 깨워. 이 세상은 깜깜한 밤중이요. 빛이 없어요. 하나님 빛이시요. 하나님은 햇빛이시요. 우리의 방패시요. 저 공중의 태양이 신이 아니요. 유대 왕 아하스도 해와 달과 별을 믿다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우리나라는요 정말 우상이 많아요. 해가요. 햇님이 아니고 해야. 햇님 하지 마세요. 그 님자 아니야. 하나님이지. 왜 햇님이야? 하나님이지. 명칭도 모르는가 왜? 세상 사람은 햇님, 달님, 별님 하잖아. 미쳤어. 귀신한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해야 되지. 어따다가 이름을 붙여. 응? 그러니까 여기 내가 새벽을 깨우면요 왕권이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갑니다. 110편. 110편 여기 결과요. 결과 열매인데. 자,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성부고요. 내 주는 예수요. 그래서 다윗은 밑에 있으니까 내 주가 주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 계신 예수여. 맞아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셔. 들림받고 계셔. 그런데 다시 오신다고요. 오실 때 만나는 사람이 새벽에 있는 청년, 새벽에 깨우는 사람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시온이 다이당국이요. 모리아산. 예? 아브라함이 축복하던 축복산이 다윗이가 정권 왕권 세우고 아들 솔로몬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 용이 셈이 나가지고 다 뜯어먹었어. 그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수레바위 보내가지고 거룩한 수레바위 구의사성이 세웠다고요. 그 마귀가 어? 또 세워졌네 그려. 이거는 못 뽑아. 왜? 스가랴 4장에 힘으로 능으로 안 돼. 신으로 되기 때문에 마귀가 손 못 대. 우리 제단은 마귀가 손 못 대요. 시큰 핥아먹다 가버려. 못 뜯어먹어. 예? 우리는 적어도 뼈를 먹는 교회입니다. 천주교 장로교는 살만 먹고 폐만 먹어서 그렇게 육은 썼고 영혼만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는 뼈까지 다 삶아 먹으니까요 그만에 이 몸이 전체가 변화되어 산으로 간다고요. 참 교회 오긴 잘 왔다. 빼닥이 먹는 교회다. 요 종도 가면요 해장국 골목에서 해장국 골목 빼닥이 골목. 그래서 막걸리 먹고 빼닭이 먹고 가서 선지국 먹고 그 육체는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요한복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시 됐지요. 도성인신. 근데 요한에게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철철 넘치더라. 그랬죠. 근데 그분이 다 안 주고 조금만 떼주고 가서 살과 피만 주었어. 피만 살만 주었어. 유월절은 물로 물을 살 먹고 문에 피 발라야 돼. 그러면 영혼구원 받아. 그래서 빼닭은 꺾지 말고 불태워놔도 요거 나중에 먹을 거니까. 예? 여러분도 닭 잡으면은 살 먼저 뜯어먹고 빼는 나중에 굽기는 먹지? 안 그래요? 요즘 뭐 누가 달빼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살도 많은데 뭐
옛날에 없을 때는요, 매닭에 다 빠삭아져 먹어. 그게 고소한 게 칼슘도 많고 괜찮아. 어? 근데 우리 예수님 뼈는요, 왕권 뼈야. 이거 먹으면 왕권이 돼요. 근데 장로교는 조금 띠먹고 다 됐다 이렇게 안 먹지도 않고 뼈는 구경도 못 하면서 에스겔 37장 이 골짜기 해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니까 뼈다귀가 큰 군대가 돼. 이날까지 장로교는 영혼만 공부하셨지 육체는 썩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치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오 할렐루야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복음은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지 육체는 풀같이 썩는다 맞죠? 근데 계시록은 육체가 올라가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이 성경 시편 율법 예언서 다 먹어야 되지. 조금 띠먹으면 안 돼요. 100% 다 먹어야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새벽에 깨우는 말세에 순교자 원한을 푸는 13,4천 군대가 된다고요. 2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권능의 호울이 수르밥이니요. 호울은 왕권이거든요. 지휘봉, 휘장, 호울, 법장. 요, 저 별단 군인들이 갈 때 소리목 가져다니죠. 그게 법장이요. 호울이요. 대통령이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잖아요. 그게 대통령 권한이요. 그럼 하나님의 권한을 예수께, 예수님이 다윗에게 줬다 이 말이요. 정치권을. 그래서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시 주소서.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여러분 날이요, 율법의 날이 있어요. 죄를 알려주는 율법의 날, 제사법. 그 다음에 은혜의 날이 있어요. 그걸 은혜 허락해 2000년 동안. 이제는 권능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예수님이 심판 것을 받았어요. 그 심판의 책이 계시록과 예언서인데 그걸 읽어드리면 복받고 무시해버리면 육체는 그냥 썩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세마포. 거룩한 옷은 예언의 말씀으로 만든 예수님 신부들 입는 세마포요. 자,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왔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자기 신부에게 세마포를 입혀줬어요. 세마포는 성도 옳은 행실이요. 옳은 행실은 뭐요?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지고 옷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가 오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13,4천명이 임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 따라합시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 주의 청년 되세요. 공상 청년이 무너집니다. 주의 청년되라고요. 주님이 쓰는 종되라고요. 오늘까지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을 마귀가 썼습니까? 세상에 빠졌습니까? 미혹에 끌려갑니까? 몸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일편단심으로 확정했습니까? 확정했고 확정했다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57편에 여호와여 확정했습니다. 이제 난 이 길만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됐다 하면 되는데 너는 뭐 확정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냐? 시계 추냐? 시계 추. 왔다 갔다 비틀에 북보다 빨라. 예? 여러분 세상에 시간이 모자라죠. 뭐 그렇게 바빠? 헛된 수고한 거야. 그렇게 주의 백성 거룩한 옷 진리의 헌신 이게 새벽에 있어요. 새벽에 깨우는 사람들이요. 새벽에 깨운다. 자, 주의 청년 될 거요, 공상 청년 될 거요. 전 세상에 지금 청학생활 타고 평화공천 하는데 우리는 주의 청년이 돼서 새벽에 깨워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올 거 아니 공중에서. 예? 그래서 주께 나오는 도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메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가 메기세덱이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메기세덱은 아비도 의미도 없어요. 창세기 14장에 누구요? 예수요. 하늘의 예수가 땅에서 살렘 왕으로 아브라함 만나서 복 빌었어요. 알았어요?
그 히브리 7장에 멜기세덱은 알기 힘들지만 그래도 알아야 돼. 아비가 없어, 어미가 없어. 예수는요, 부모가 없어요. 자손자요. 독생자 하나님이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우리 권세를 줬다고요. 증인 권세를. 예? 도장을 매겨줬다고요. 이 지구 종말에 이 용이 극성을 부리는데 용의 대가리를 깨버리니까요. 그렇게 확정한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깨운다. 새벽에 잠을 깨운다. 새벽에 깨운다. 자, 그 노하시는 날, 심판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왕을 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권세를 줘요, 종들에게. 그럼 종들이 치는 거예요. 우리 북진해야 되죠. 그럼 마귀 군대하고 싸워요. 러시아 군대하고. 그 입이 불나가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증인이 권세를 베풀 때 식하면요, 불이 나가면요, 원수가 소멸되어버려. 그러니 공상 정권이 무너지잖아요.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지구촌에 시체가 꽉 차요. 아마겟돈 때 계시록 16장 12절에. 예? 이 땅에 시체가 꽉 차요. 거기 유브라드 강가요. 아담의 사도원 강가요. 에덴 동산에 강이 4개 있어요. 그 대표, 제일 큰 강이 2700km 유브라드 강이에요. 아시아, 유럽을 이렇게 아프리카니 대각선으로 내려가요. 그 중동은 물전쟁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지금 그제 몇 년 전에 신문 났는데요. 에덴 동산은요, 바짝 말라간 물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 물을 서로 땡겼어요. 물 놓고 싸운다고요. 그때 그 강물을 신마시고 건너면 아마겟돈이에요.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고요. 그러면 아담이 살던 땅이 선악과가 먹어서 썩었어. 그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야, 가자. 그 여기 썩는 장소니까 안 썩는 데 가자. 안 썩는 게 뭐냐? 모리아산이요. 그 아브라함은 몇 킬로 가면 되는데요. 그거 방향이 어디요? 동북쪽이요? 서북쪽이요? 묻고 가서요? 그냥 가서요? 그게 아브라함 바보야. 여러분도 성경들 가면 바보가 돼야 돼. 뭐 모든 게 똑똑한 척, 뭐 박사니 박사 좋아하네. 박사는 에스겔 28장에 두로 선장이 박사요. 오늘 교회 목사가 박사잖아요. 그 교회요. 두로야, 두로. 물질교회. 맞아요? 니는 어떻게 잘 아노? 50년 읽었잖아, 성경을. 서당의 개도 3년 말고 하늘천 하는데 나는 개 봐도 못하지. 50년 그래도 하늘천 한다, 개요. 이해가 돼요? 자꾸 듣고 자꾸 보니까요. 그것밖에 몰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꿔치게 해야 돼. 어떻게? 예수 나라로. 그 계시록 11장 15절 아시죠? 일곱째 천사 나팔면 세상은 주님 나라에 돼버려. 지금 나팔 지금 다시 그 불었다고요. 다시 끝날 때가 됐어. 올라가면 여섯째야. 내려오면 일곱째야. 다 됐어요. 다 된 세상에 사는 거요. 그래서 이 자들 나타난 모든 말씀을 자꾸 먹어요. 처음 듣지만 먹으면요, 그게 양식이 돼. 여기 건강식품이요, 영적으로. 이날까지 뭐 먹던 걸 전부 종합해서 종합 비타민이야. 내 설교가 종합 비타민이야. 욕하려면 해요. 내가 먹고 오시니까 너무 좋다고요. 겉에는 거슬리고 찔려도 마음은 좋아요. 그래서 새벽 깨면요, 변화체 올라가요. 이게 큰 전쟁이요. 다니엘 10장에. 그러면 용의 머리 깨야 되죠. 누가 깨요? 예수님이 깨잖아. 예수님 만든 용을 예수가 잡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구원자란 말이에요. 용을 끌고 와 죽이니까 예수가 대신 죽고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예수 나라 만들려고 오늘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새 시대 가면요, 먹고 마시는 게 부족이 없어요. 천년을 살아야 되니까. 새 시대는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건 없어요. 다 새로워져. 변화가 돼요. 모든 먹고 마시는 게 우리 몸을 좋게 만드는 음식이지. 이 땅을 많이 먹으면요, 고지혈증, 뭐, 동맥경화증, 뭐, 심장, 판막증 다 병들어. 피죽이 말려. 좋은 거 다 차려 먹으면. 그 세상 음식은 사람 몸을 망치는 음식이고,
이 성경은 편하시게 음식이니까 성경 다 먹고 우리 새해는 확정된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영하고 싸워야 돼요. 영의 편에 가지 말고 따라서 기분 나빠도 영의 편 가지 말고 다윗의 편에서 도액같이 사울의 편 되지 말고 다윗의 편이 따랐고요. 예? 그래서 주님 만나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미 만대를 정했어요. 하나님이요.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은 시대에다 대표적으로 보내서 알려줘요. 그래서 저 아모스 3장 7절 뭐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에게 보이지 않고 결코 행하심이 없어요. 그 말씀 말씀드렸습니다. 15장 성가 부릅시다. 자, 우리 새일은 우리 본부요 교단이에요. 이 성가 부르고 기어두고 나갔는데요.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같이 새임 받고 돌진하는 새일의 교단 피곤없이 싸워가는 용사들이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숲을 속에 사자같이 강한 그 세력 당할 자는 전혀 없는 자유의 권세 마귀 때를 몰아내는 동방역사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푸른 새순 나오는 오늘이로다 아름답게 돋아나는 순의 열매라 푸른 나무 되고 보니 솟대 열매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온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도다 나팔 소리 높이 부니 잠이 깨도다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기도드립시다. 주고 싶어서 약속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가 만든 세상을 아버지가 만든 뱀이 가져갔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뱀을 잡으려고 독생자 보내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다 예수께 덮어씌워서 죄도 없는 예수를 죄인께서 만들어 십자가 높이 달아서 망신시키고 버림받고 죄인들에게 끌려가 죽으신 예수님. 아버지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벌레입니다.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면서 가신 예수님 너무 죄송스럽고 고맙고 감사하지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분명히 시편의 말씀을 읽고 확정해 싸우니 새해는 분명히 예수만 따라가야 되기 싸우니 다윗 같은 사람 되어야 되기 싸우니 새벽에 이슬한 청년이 되어서 저 북방군대를 때려 부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자랑하고 여호와 증인으로서 들린 받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주 손길손길 복 주시고 열매 되게 첫 열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곱니가 완전 역사가 부름받고 올라온 주의 남자 종들 심령 심령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